그룹 2NE1이 17일 미국 음악 페스티벌 코첼라에 등장하였습니다. 무려 6년 4개월 만에 완전체가 모여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7일 CL은 아시안 레이블 88라이징 게스트로 무대에 올라 자신의 곡 4곡을 선보였습니다. 이후 박봄, 산다라박, 국민지가 함께 나오면서 사전에 예고돼 있지 않았던 깜짝 무대를 선보였고 대표곡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불렀는데요. 지난 2015년 마마를 통해 마지막 무대를 선보였던 2NE1이 오랜만에 모이며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2NE1은 지난 2009년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해 개성이 강한 걸그룹으로 다수의 히트곡을 내며 탑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였죠. 또한 한국 걸그룹 최초로 월드투어를 개최했으며 빌보드 메인차트 200에 100위권 안에 진입하는 등 아시아를 기반으로 북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멤버 박봄이 안 좋은 구설수에 연루되면서 활동이 뜸해졌고 마지막 곡 굿바이를 내면서 지난 2016년 11월에 해체를 발표하며 많은 팬들의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멤버들 간 친분을 유지하며 기다린 팬들을 위해 6년 4개월 만에 완전체가 모여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에 CL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자리에 멤버들을 꼭 초대하고 싶었던 이유는 너무 늦어지기 전에 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코첼라 무대 구성뿐만 아니라 스타일링까지 디렉팅하며 2NE1의 전성기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지금껏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난 12년 동안 2NE1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신 의미에서 오늘 제 자신에게 중요한 날이다. 이 순간과 우리를 통해 느꼈던 감정이 살아나길 바란다라며 심경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코첼라 무대를 시작으로 2NE1의 재결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22일 유튜브 공식 채널로 공개되는 아티스트 다큐멘터리를 통해 2NE1과 CL의 향후 활동 계획도 방영된다고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꿀잼 이슈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